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최근에 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결국에 이제 1월 마치고 2월로 가면서 네. 가격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을까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은 1월 초에 블룸버그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고정거래 가격이 거의 대부분 보합인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바로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네. 또 수정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갠가만 보합이고 대부분은 네. 하락이었어요. 12월에도. 또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근데 현물 가격은 확실하게 네. 12월 달에 대부분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정거래 가격까지 연결되려면 그래도 현물 가격 한 2, 3개월 연속으로 올라가 줘야지 네. 고정거래 가격도 끌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아직은 한 달치를 본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나오는가 봐요? 아, 예, 그렇네요. 네. 저희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고정거래 가격이랑 그다음에 현물 가격, 뭐 선물 가격 혹은 뭐 스팟 가격 등등 몇몇 개념을 짧게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현물 가격은 우리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반도체 거래소가 있어요. 네. 주식 증권 거래하는 것처럼 네.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생산자와 수요자가 거래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전 세계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거의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 B2B 거래하는 기업들은 직접 네. 마켓을 통하지 않고 가격 내고를 통해서 한 달 혹은 3개월 단위로 일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네.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네. 영어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거의 뭐 90% 이상을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격인 거죠? 그게 실제 이제 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그 가격이고 근데 현물 가격이 중요한 거는 선행지표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데일리로 거기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고정거래 가격이 어떤 방향을 틀 것인가를 예측할 수 그렇겠네요. 있는 지표가 되죠. 네. 아니, 쭉 뭐 이제 하락은 끝났고 다시 이제 반등으로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1분기까지는 네. 약세일 거라고 계속 이제 예상했던 거고 아니 이거 계절적으로도 1분기가 좀 약세죠? 1분기가 비수기죠. 기본적으로 비수기이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특별히 반도체가 뭐 수요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고 네. 가격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아졌던 것들이 많잖아요. 네. 실적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가격 흐름을 보면은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하락 초입에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랑 해보면 당연히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지표들이. 그래서 1분기는 여전히 가격 효과가 존재를 하고 2분기쯤 들어가면 이미 작년 2분기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YOY로 했을 때 축소되는 거죠. 아니 작년 2분기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올해 2분기가 하락폭이 축소? 그러면 작년 2분기보다도 더 낮을 거라는 예상이신가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랑 4분기를 비교해보면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작년 4분기 기준에서의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작년 2분기랑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수출 같은 거를 생각하니까 네. 수출 같은 거는 확 줄고 나서 뭐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 준 것만 생각하는데 반도체 가격은 쭉 빠져버렸군요. 계속 빠졌죠. 작년 4분기까지 쭉. 네. 네. 12월까지도 지금 고정거래 가격은 마이너스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월이나 전 분기 대비해서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죠. 스틸 상당히 마이너스인. 많이 빠져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게 한 2분기 중반쯤 가주면 네. 이미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니까 이제 올해랑 비교 작년을 비교하더라도 네.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사실 출하나 생산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계속 작년 예. 4분기에도 예. 치고 올라가는 게 보였었고 그래서 수요가 나름대로 받쳐주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 이제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는 거죠. 뭐 수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이 가격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도대체? 삼성 뭐 하이닉스 주가 주가 네. 없다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십니까? 이 그래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네 개 그래프가 이제 일단 이 그래프보다 네? 맨 첫 페이지 가져오시면 이게 뭔지를 몰라 하잖아요. 갑자기 그림이 툭 튀어나오니까 네. 네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아직 잘 표지로 아직 가져오시면은 네. 이게 지금 반도체 월간 리뷰라고 제가 네. 1월 28일에 새로 론칭한 반도체 전문 월간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 새로 이제 시작하셨어요? 네.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연구소 요청도 있었고 또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저 파일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페이지 2 앱에다가 저기 오픈해도 되죠? 해도 되고 지금 네. 저희 영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사실 있습니다. 뭐 그 연구소 잘 들어가기지 않으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첫 페이지는 그냥 요약이긴 한데 네. 요약의 뒤에 이제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됐나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것들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네. 가격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을 꾸몄고 네. 그 다음 뒤에 한 두세 페이지 정도는 여러 가지 생산 수출이라든지 뭐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을 제가 구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웅달샘이라는 거는 이번 첫 호에는 제가 이제 디램이 비쌀까 낸드가 비쌀까 했는데 이런 네. 식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반도체 관련된 상식 같은 것들을 하필 옹달샘으로 했을까? 왜요? 우리 비슷한 정서인 것 같아. 제가 저번에 표주박으로 아까 옹달샘으로 아까 표주박,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옹달샘 표주박 너무 올드. 내가 느끼기에도 예, 요거는 거의 제가 그 거기다 이제 하나 더 하면 뭔 줄 알아? 풍향계. 뭐 저도 세대가 올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이거를 텍스팅 위주보다는 데이터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직접 투자하는 분들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좀 지표를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 소스를 직접 보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저분이 어떤 데이터로 저런 결론을 유추했을까가 궁금한데 네. 본인이 확인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네. 거의 말보다는 데이터 위주로 첫 번째는 그래서 가격 지표를 주요 그러니까 리포트 체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래서 그러면 첫 페이지에 지금 가격에 대한 건데. 리포트의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조금 더 절반만 더 내려주시면 그림이 같이 보일 수 있도록 밑에 두 개는 사실은 좀 더 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왼쪽에 것들이 뭐 모바일, 서버 디램, 그 다음에 SSD 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품별로 가격이 저희 고정 거래 가격 기준입니다. 네. 현물 가격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격 흐름이 지금 보시면 갑자기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밑에 시간상 볼 수 있고요. 빨간 선? 하나하나가 다 가격인데 네. 거기 보면은 범례가 돼 있는데 뭐 어떤 건 모바일 드램, 어떤 건 서버 드램, 어떤 건 PC 드램 다 서로 제품이 틀려서 야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급하게 수직낙하하는 걸 일단 멈췄다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짝 반등같이 보이는 부분들도 네네네네. 색깔에 따라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급락은 일단 끝난 것 같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동일 제품에 대해서 현물 가격과 장기 고정 거래 가격을 같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네. 왜 중요하냐 하면 저것들 흐름에 따라서 이게 향후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건지 네. 굉장히 유동성이 크게 갈 건지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기에 보면은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좀 괴리가 커져요. 시차도 많이 벌어지고 최대한 네. 3분기까지도 벌어지고 네. 그다음 가격의 절대값도 좀 벌어지다가 어느 정도 가격 흐름이 안정돼서 가격 효과보다는 시장의 이제 자연스러운 수급에 따른 시장 형성이 되게 되면 붙어버리고요. 두 개의 시차도 거의 없어지고 가격 격차도 거의 없어서 같은 흐름을 가게 돼서 네. 요거를 같이 그려서 보면은 지금 가격이 안정적일지 아니면 뭔가 크게 변동이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 지폐도 보시면은 급락하던 것들이 이제 멈춰지면서 안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네. 그걸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현물 가격과 고정 거래 가격을 좀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제 급락세가 멈췄다라는 거 이제 멈췄다라는 게 오른쪽 차트에 보면 현물은 현물과 고정 거래 가격이 붙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위에 테이블은 밑에 이제 수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연말에 가격하고 그다음 최근 3개월 가격을 제가 찍어줬어요 수치로.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민감하게 한 달 한 달 단위로 변하는 거 보시면 지금 고정 거래 가격 보시면 아직도 빨간색이 많잖아요. 저희 네. 하락을 여전히 12월에 했다는 얘기인 거고 네. 노란색은 이제 보합권에 왔다라는 것들이고 현물 가격 보면 초록색들이 보이잖아요. 요게 네.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간헐적으로 좀 있네요. 상승 예, 전환이. 예. 그래서 현물 가격들은 확실히 이제 상승 전환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것이 고정 거래 가격 연결돼야 기업의 실적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추이를 한 2, 3개월 연속으로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예측할 수 있죠. 한 2분기 정도 가면은 변화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1분기에 좀 혼조가 보이다가 2분기 정도 가면은 고정거래가도 좀 강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락만 멈춰줘도 돼요. 그럼 실적은 네. 좋아지기 때문에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하락이 급락이 무서운 거지
반도체 가격에서 조금 하락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네. 하락하도록 돼 있는 시장에서 항상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흐름이 급락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전 최소한 저 흐름을 봤을 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차트를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래서 제가 2분기 정도 되면 다 모든 지표들 플러스가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반도체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랑은 별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분석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할 건데 과거에 보면은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는데 보통 네. 보면은 유통이라든지 뭐 음식 숙박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항공이라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 왔어요. 기존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발생 지역이 중국에서도 우한이라는 게 또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우한이 어떤 지역이냐면 어떻게 보면 뭐 공업단지 같은 것들이 있는 그렇더라고요. 지역이어서 기술 공업단지가 있어서 네. 보면은 중국에도 이제 로컬 반도체 업체 몇 개 생겼잖아요. 네. 아직 출하량이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쯔 메모리라고 하는 거 YMTC가 예. 우한 공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고 아, 예. 그 다음에 파운드리의 XMC라는 또 중국 로컬 업체가 있는데 걔도 예. 붙어 있어요 거의 양쯔강 살짝 아래쪽으로 네. 걔네들이 다 지금 우한 지역에 있어서 예. 아마 지금 아마 생산 중단된 상태일 것 같고 그렇겠네요. 아니, 신문으로는 YMTC는 계속 생산하고 있다 납품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이제 재고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보면은 소재라는 부품을 계속 수급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조차 그래서 조금 저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중국 반도체 생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삼성 하이닉스 위치를 좀 봤는데 네. 다행히 우한에서 그렇게 가깝진 않더라고요 멀어요 우시가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예. 우시 같은 경우 동쪽으로 좀 한참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은 시안에 있는데 북서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긴 해서 직접적으로 그곳에 바이러스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들도 결국에는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현지 조달하는 것들이 차질을 받을 수 있는 게 우한 공업단지에서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부품 소재 같은 것들이. 네. 그다음에 물류 자체가 지금 많이 트래픽 같은 것들이 좀 마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생산에 어느 정도 차질이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그 저 메모리 업체 삼성 하이닉스 그 외에도 또 중국의 시설들이 있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생산 차질이 되면 지금 보여주신 그 고정 가격이라든지 아. 그 현물 스팟 프라이스가 올라갈 개연성이 없나요? 아 이거 정전만 한번 돼도 확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결국 작년 7월 달에 일본 수출 제재 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 건데 네.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적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하가 줄어서 그렇죠. 중국 쪽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생산 차질보다는 수요 위축이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거로 예상이 되는 건데 예.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분기 뭐 5%도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자체 연구원에서조차도 예. 중국이 뭐 5%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요와 수출 확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예. 가격이 조금 올라가 봤자 사주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손실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중국 경기가 차질을 생기면 그게 더 우리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서 쓰는 데는 어디를 제일 많이 씁니까? 뭐 사실은 IT는 거의 대부분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 품목별로 네. 쪼갤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전 세계의 포트폴리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컴퓨팅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40% 정도 되고요. 이게 뭐 PC가 됐든 서버가 됐든 어쨌든 컴퓨팅으로 가는 게 한 40% 그다음에 모바일 통신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게 한 40% 정도 되고 네. 나머지 20%가 이제 가전제품이니 자동차니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건데 네. 어쨌든 중국에 거의 대부분 그런 생산시설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화, 예. 뭐 화웨이, 샤오미 다 있을 거고 PC 조립하는 애들도 다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르고에 다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반도체 수출 중에서 70% 정도가 중국 내지는 홍콩을 경유한 중국 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라 하면 한국 청주나 이천이나 뭐 저 기흥에서 만들어서 선적에서 나가는 거에 70%가 그렇죠. 홍콩이나 중국이라고요? 한국에서 나가는 모든 거죠. 엑스포트니까 그 중에 70%가 최종 종착지는 중국인 거고 와. DRAM 같은 경우는 80%. 그래요? 그러니까 오. 사실 가격 조금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의 경기가 그러네. 살아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만약에 뭐 중국의 수요가 30%가 급감을 해버리면 가격이 조금 올라 더더라도 사실은 해보면 아마 저 북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메모리 시장에서 한 80% 정도 되죠. 74, 75% 정도. 그러니까 75% 되잖아요. 네. 근데
제일 큰 공장이라는 게 한국을 제외하고 보면 아까 말씀한 우시라든지 시안에 있죠. 맞아요. 그죠? 예. 글로벌리 보면. 그럼 거기서도 생산하고 우리 로컬에서 생산한 거 70% 80%가 가면 나머지는 디램을 미국이나 유럽에는 뭘 갖다 써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쓸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마이크론도 중국 의존도가 무지 높아요.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체로 하면은 중국이 총수의 뭐 50%라고 하는데 네. 메모리로 하면 훨씬 높을 거예요. 아마. 아, 그 정도예요. 비메모리까지 하는 게 50%인데 사실은 비메모리 시장이 네. 더 크다 보니까 50으로 나오지만 더 규모가 작은 메모리 중에서도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걸로 하면 중국의 메모리 수요량은 50 이하이라면 7, 80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기 판 기업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클라우드 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사가는 거는 전체 메모리 기준으로 보면 물량으로 따지면 크게 큰 건 아니군요. 근데 이제 그게 최종 수요로 쪼개지면 좀 어려운 게 네. 중국도 사실은 중간에 경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만든 컴퓨터가 미국으로 가서 최종 수요자는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럽이 될 수도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사실 그걸 정확히 저희들이 분리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인풋 아웃풋 테이블 글로벌 인풋 아웃풋 테이블로 해보면 중국 내수가 60%는 넘어요. 전기전자 쪽을 보면은 네. 다시 나가는 것보다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게 더 많다라는 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7, 80%가 다 중국에서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중에 그래도 60에서 65% 정도는 중국 내수에서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소비가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가격 오르기도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에 소비가 줄면 전체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질 않는데 가격 이렇게 올리기가 뭐 쉽겠어요.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네. 이제 또 그 특히 현물 가격 같은 경우들은 거래가 없으면서 굉장히 가격 급등락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주는데도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인 것들 작년에도 사실 7월 달에 가격이 한두 달 반짝 상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사재기 심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생산이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들은 미리 이제 재고를 쌓아놓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해결이 되면은 다시 그 재고를 소진하다 보니까 그 후에는 또 가격 약세가 갈 수밖에 없죠.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처가 갖고 있는 재고 소진할 때까지는 굳이 가격을 비싸게 해서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네네. 그런 영향들에서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의 왜곡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체로 보면 글로벌리 0.2%포인트 정도의 경기 하락 요인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네.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또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이 위원께서 예상하고 있거나 전망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 글로벌 경기가 0.2든 0.3이든 그 슬로우다운 돼버리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그 가격에 디램이든 뭐 낸드든 가격의 회복의 속도나 폭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 제 생각에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예. 한 3개월 갈 수는 있겠죠.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또 약해진다고 하니까. 네. 이제 사실은 3개월 이내 숏텀으로 해결이 되고 무마가 된다고 하면 보통 생산 차질이 생기고 수요라든지 결국 생산이 연결된다고 봤을 때 네. 이게 지연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몰아서 생산해가지고 결국 수요를 채우기 때문에 네. 연간으로 보면은 큰 차이 없이 그냥 달성을 할 수 있어요. 아, 수요 이연이라고 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뒤로 연결돼. 네. 근데 이게 막 6개월 이상 가게 되면 네. 이연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내년으로 또 이연되는 효과가 그러겠죠. 발생하니까 올해 연간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장기화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은 GDP 성장률하고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이제 분석하는 데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트레드포스 같은 데들도 그걸 억지로 분석을 하긴 하는데 뭐 코이런 씨가 옛날보다 요즘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전 사실은 그 지표들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반도체 시장하고 GDP 성장률하고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크진 않은 거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글로벌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중국의 성장률이 중요한 건데 중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 중에 있잖아요. 네. 작년에 6도 겨우 지켰고 올해는 힘들 거라는 것들이 대세인데 그런 상황에 이런 타격들은 중국을 그냥 힘들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반도체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GDP 성장률 중요하지 않은데 네.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관계수도 중국의 성장률과 상관계수도 높을 거다. 계산을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기업의 매출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요. 예, 실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컨퍼런스 콜의 어떤 그 삼성전자 측의 입장이라는 게 반도체 시황에 대한 것의 코멘트가 시장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혔지만 사실 그것도 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악재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는 바로 며칠 전에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설비 투자 30% 줄이겠다는 발언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예. 기업 담당자들이 좀 더 세밀한 걸 알고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랑 공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결국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네. 수요를 보면은 올해 뭐 디램이 됐든 낸드가 됐든 수요 증가율이 비트 그로스라고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예. 네. 비트 그로스 수준이 누구나 다 작년 수준 정도일 거다. 조금 높아져봤자 뭐 1-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한 수준의 수요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난 12월의 생산 지표를 보면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캐파가 급증을 해버렸어요. 11월, 11월 가면서. 그 얘기는 12월에? 예, 작년 예. 이제 4분기에서도 끝부분으로 가면서 예. 12월이 아니라 11월에 이미 확 올라가 버렸는데 예. 그거를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2018년 투자한 것들이 이제 다 풀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동안 부분가동하던 것들을.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급 사이드가 상당히 확장돼버린 거예요. 이미 예. 상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예년과 비슷한데 확실하게 캐패시티가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공급과의 우려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수요가 생각했던 것만도 비틀해버리면은 상당히 시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실적이 됐든 주가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시장에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의 이슈입니다만은 삼성이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한다. 비메모리 쪽에 그런 네. 이제 이슈가 있어서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라든지 뭐 이런 일종의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투자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황보다 크지 않다라면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슈가. 지금 저도 사실 많이 문의가 오는 것 중에 예. 장비 업체에 관심이 있는 금융권은 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비 투자 쪽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한은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작년 비슷한 수준이나 축소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연초에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제 생각은 올해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 예, 최근에 네. 보면은 다시 지난 3분기, 4분기는 아직 집계가 안 끝났고 네. 3분기까지 설비 투자 이제 완료된 것들 국가별로 집계된 거 보고 올해 예상치들을 보면은 지금 보면 한국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냥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만. 대만과 미국과 일본. 중국 전부 다 네. 이미 작년에 중국이 한국보다 앞섰고 올해도 중국이 더 앞설 것 같고 설비 투자가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당장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엔 저희 파이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파이가. 한국의 파이들이. 네. 그러면은 사실은 기술력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뺏긴다는 건 그냥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늘 제가 기술 격차랑 시장 점유율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야금야금 시장을 뺏기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 계획도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사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가고 있으면 한국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같이 베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 흔히 뭐 속된 말로 뭐 묶고 더블로 가라고 말을 쓰지만 상대가 강하게 베팅을 하는데 혼자 죽어버리면은 이 판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좀 낮아져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마이크론 오케이, 일본 일부 오케이, 뭐 도시바가 있으니까 낸드 쪽에. 근데 중국의 경쟁사, 중국이 경쟁사가 있어요? 중국의 경쟁사라는 건 이제 설비 하물며 설비 투자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했어요 작년에? 우리보다 많이 했죠. 2019년 1년 보면 역전이 됐어요. 작년에 역전이 됐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중국 기업은 아니에요. 예. 중국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UMC, TSMC도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텔도 있고요. 네. 삼성 하이닉스 다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그 파운드리 업체들도 또 있고요. 외국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설비 투자들이 어떤 게 다국적 기업에서 한 거고 어떤 게 중국 로컬 기업에서 한 건지 분리는 사실 안 돼요. 네. 그 국가별 그냥 출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절반도 안 되던 중국 쪽이 한국보다 앞설 정도가 됐으면 굉장히 확대가 빠른 시간에 된 건데 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이 굳이 그러면은 중국 쪽 투자를 과거보다 몇 배씩 늘릴 유인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판매가 어려워지는데 굳이 중국의 설비 투자 늘리면 관세를 오히려 물겠다는 얘기가 돼버리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럴 유인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예년 정도 투자만 한다고 생각해보면 예. 상당 부분 증가한 것들은 중국 로컬 기업 쪽으로 갔다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한 추론인 거죠. 그게 장래에 우리의 이제 경쟁으로 나타나겠죠. 아직은 인풋 단계지만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그것이 아웃풋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국 내 반도체 투자라는 건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산업까지 다 포함한 거죠. 반도체 장비니까. 반도체 장비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니까 이게 예. 무슨 뭐 부품 소재 장비는 아닌 거고 칩을 만드는 쪽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 중에는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연상하시는 것 같아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주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하라든지 그 투자의 규모라는 거는 그 주변 산업, 장비라든지 이런 것, 반도체 인더스트리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려서 칩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간 장비만을 따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반도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게 설비 투자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장비 출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뭐 공정 장비가 중국 땅으로 얼만큼 많이 아 그거는 이제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간 그렇죠. 거네요. 결국 공장 짓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네. 중국과 다국적계 분리는 안 되지만 네. 지금 말씀한 추론상으로 확실히 중국 로컬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삼전이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계속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들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당연히 우리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만 예. 설비 투자를 몇 년 우리가 지출하는 사이에 항상 언제든지 보면 치고 올라오거든요. 다른 산업도 항상 그랬다시피. 네. 얼마 후에 치킨 게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뭐 당장 1년 후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점이 높아지게 되면 한 차례 더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이미 상당히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애들 중에 또 메모리 하겠다고 오는 애들이 또 생기다 보면 우리도 뭐 예상치 않았던 경쟁자 또 새롭게 등장하다 보면 이게 구도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삼성도 비메모리 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네네. 어떻게 좀 들어갈까요 그러면? 주식이요? 계속 주가를. 주식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약간 선행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작년에 실적이 무지 안 좋을 때 주가는 계속 치고 올라갔었는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똑같이 또 한 번 치고 올라갈 거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주가는 찾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항상 등락이 있죠. 떨어졌는데도 치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더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경험적으로. 미리 땡겨서 지금 주가로 반영한 것 같다라는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데일리 차트를 그려보면 등락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 굴곡이 있을 텐데 이제 골이 한번 생기겠죠 또 한 번 좀.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뭐 주가 차트라든지 주식 가격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분은 아니긴 한데 네. 툭툭 던지는 말이 말씀이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많이 맞았었단 말이야. 옛날 제가 주가 보고서로 제 모기업인 은행에 3천억 원 이익 남겨준 적이 있어요. 네. 어디요? 우리 외환은행. 이게 3천억을 벌어주셨다고요? 네. 우리도 보고서 좀 3 페이지짜리 가지고. 우리도 좀 벌어주세요. 아, 그 내부 자료였습니다. 근데 인센티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거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게 계속하면은 오히려 역풍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제가 어쨌든 네. 그 지표들을. 네네. 그러니까 가장 최신으로 최근 따끈따끈한 데이터들로 아까 그 보고서에 계속 업데이트를 먼슬리로 하려고 해요. 먼슬리로. 매달 마지막 주 정도. 왜냐하면 그때쯤 내 데이터들이 대충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주쯤에 한 번쯤 들러보시면 네. 뭐 금방 눈에 띌 거예요. 하나 금융경영연구소죠.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금융경영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주환 위원의 리포트 먼슬리 반도체 동향에 대한 리포트를 보시려면 페이지 2
자료실이 있어요. 네, 거기에 거기다가 제가 박지욱 작가님께 계좌를 따끈따끈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올리기에 하루 전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파격적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더 미리 볼 수도 있네요. 아유,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주환 연구위원님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페이지2 앱에서. 웅달쌤보다는 풍향계가 낫지 않아요? 바꿔요? 아니, 어차피 이건 제가 네? 혼자 하는 거라 정권이 저한테 있긴 해. 네? 모든 것들에 대해 부서. 옹달쌤 풍향계. 아, 근데 옹달쌤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오감이. 옹달쌤. 사실은 이 매거진의 왠지, 제목 정할 때 진짜 왠지, 2주 동안 고민했어요. 왠지 옹달쌤 하면 빠지면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제목이 뭐예요? 그. 지금 반도체 월간 리뷰 순수 한국말인데 이걸 처음에는 뭐 영어로 먼슬리 리뷰도 해봤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월간 모니터도 해봤고 몇 가지 했다가 제가 기자분들한테 투표를 붙였었어요. 네. 그다음에 기자 아닌 분한테도 투표를 붙였는데 네. 동표가 나와버린 거예요. 두 개가. 영어로 반도체 먼슬리 리뷰하고 한국말로 반도체 월간 모니터가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를 조합해서 나온 게 한국말 반도체 월간 리뷰입니다. 크게 차별화는 안 된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풍향계는 발음하기 쉬워야 되겠더라고요. 네. 보니까 하여튼 빨리만 보내주세요. 네, 그거 좀 그러면 저한테 맡기세요. 차라리 작명을 근데 한 달하고 또 이름 바꾸긴 그렇잖아요. 반도체 월간 리뷰가 뭡니까? 자, 우리 이주환 연구원님 매번 감사하고요. 팔면봉도 있다. 팔면봉.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